수익과 비용이죠, 그죠? 예, 2장에서 공부할 게 뭐냐? 2장에서는 수익이란 거는 벌어들인 돈이죠, 그죠? 비용은 지출한 돈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건을 우리가 샀다가, 그죠? 샀다가, 100원에 샀다가 이걸 팔았습니다. 150원에 팔았다, 그죠? 이 돈을 현금 회수를 이래 했습니다. 수익이 언제 생겼습니까? 수익. 내가 이날 예를 들어서 1년도에 물건 사와서 2년도에 팔고 돈은 이를 받았다고 3년도에 받았다 이런 경우 있잖아, 그죠? 외상으로 팔고 돈 받았는데 자 수익이 언제 생겼습니까? 우리 장부에다가 수익 언제 기록해야 될까요? 그러니 돈 받았을 때 하느냐 물건 팔았을 때 하느냐 이거죠, 그죠? 아시겠죠, 그죠? 이걸 뭘 하나 이라면은 수익을 우리가 인식한다 이랍니다. 인식 시점이라 이라죠. 언제 인식할 거냐 이런 용어를 쓰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죠, 그죠? 아시겠죠? 그러니 이런 용어를 자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반복 좀 해주시면 되고 이해하시면 되잖아, 그죠? 수익이 언제 생겼습니까? 이때 하면 이때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원칙이 이때로 봅니다. 물건 팔았을 때. 아시죠? 돈을 받았든 안 받았든 물건을 일단 나갔을 때 인식하자 이겁니다. 이때 수익 인식한다. 아시겠죠? 그죠? 아, 수익은 요걸 우리 뭐라 하나 이라면은 발생기 중이라 이래 표현합니다. 이때 물건 팔았을 때 수익이 발생했다 보는 거죠. 이때 인식하는 우리가 현금 기준이라 이런 표현합니다. 이 원칙은 이겁니다. 아시겠죠? 항상 이렇게 정해놨죠, 그죠? 그래야 A 기업이나 B 기업이나 뭐 많은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 또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해야만이 정확한 단기 순익이 나오고 그걸 서로 간에 비교할 수 있죠, 그죠? 그럼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만이 아, 이 회사 이익이 1억이 생겼구나. 이 회사는 2억이 생겼구나. 이걸 비교를 할수 있잖아, 그죠? 어떤 회사는 이때 수익 잡아버리고, 이때 잡아버리고, 3년도 잡아버리면은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 우리가 법을 만드는 게 뭘까요? 첫째, 비교성입니다. 투자하는 사람들이 비교를 하고 얻은 회사가 내가 투자에 유리할 거라 결정해야 되잖아, 그죠? 그걸 우리가 경제적 의사결정. 그걸 말하면 그런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재무제표 작성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정해놓은 겁니다. 뭐를? 기준을. 아시죠? 공통적으로 할수 있는. 에?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에, 어떤 기준을 정해놨다. 그게 바로 이거다. 알았죠, 그죠? 그러면은 비용은 언제 인식하겠냐? 비용. 그럼 만약에 비용 이때 인식해버리면은 1년도에는 비용이 생기고 2년 수익이 생겨버리잖아, 그죠? 그러면은 비용과 수익이 같은 인식이 안 되잖아. 그래서 항상 요거는 요래 가져와야 돼요. 2년도로. 이걸 이제 같은 인식해야 되죠. 그죠? 그래, 같은 인식한다. 그럼 말한다.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건 이제 우리가 장부에 기장을 해야 되죠. 그죠? 이걸 장부 기장을 이렇게 기장합니다. 상품 100원, 그죠? 대변에 현금 100원 이렇게 기장하죠. 그죠? 그럼 저 보세요. 자산의 증가, 자산이 감소되어 버렸잖아. 상품이라는 자산과 현금 자산이 됐죠, 그죠? 자산의 증가 100원, 자산의 감소 100원이니까 아무 변동이 없죠. 그 이걸 이제 이래 팔았습니다. 팔았을 때 이래 하죠, 그죠? 상품 100원짜리를 150원에 팔았을 때 이익 차변에 현금이 들어왔다. 이때 이제 이익이 생기는 거잖아. 이거는 말하자면은 결과 우리 장부에 이래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익을 이때 인식하잖아. 비용은 수익의 그림자를 하는 겁니다. 수익 비용에서 요게 핵심 시험 문제. 아시죠? 예, 아하. 뭐를 우리가 공부할 건지를 먼저 파악하고. 알겠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정리해 나가시면 자, 수익은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우리가 물건을 사왔다가 그죠? 우리를 물건을 사왔다 또는 매입했다.
가 이걸 물건을 팔고, 그죠? 물건을 팔고 대금을 회수하는데, 그 언제 수익을 인식할 거냐? 요 시점에 인식하자. 요게 원칙. 요때 인식한다. 요때 뭐 한다? 수익의 인식. 그 이때 이제 우리가 수익이 생겼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수익이 발생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자, 이거 잘 보세요. 그럼 이때 물건을 팔았다. 그죠? 판매도 좀 특별한 판매가 있잖아. 그죠? 어떤 거? 할부 판매라든지 위탁 판매. 이런 걸 그럼 언제 우리가 판매를 볼 거냐? 이런 거. 그몇 가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팔았을 때 인식하면 되는데, 예? 인식하면 되는데, 할부로 팔았다? 이거 할부로 판매한 거를, 이거는 언제 판매한 거를 볼 거냐? 이것도 정해놔야 되잖아. 그죠? 통일서. 또, 내가 직접 안 팔고 부타에서 팔았답니다. 위탁 판매. 이런 거. 또, 요 물건 써보고 좋으면 구매하세요. 요런 거. 시용 판매. 그리고 네 번째, 아직 도착 안 됐습니다. 미착 판매. 또 다섯 번째, 백화점에서 파는 상품권 판매. 아, 이런 게 있구나.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해서 기타 몇개 나옵니다. 알겠죠? 예, 기타. 요게 시험에 자주 나오고 또 기타 몇개 나오죠. 이렇게. 몇개 나옵니다. 예. 지금 뭐 많이 알겠죠? 전체 흐름을 우리 공부하실 때 무턱대고 암기를 한다든가 책을 보면 이해 안 가고 그죠? 오래 안 갑니다. 기억이. 뭐를 하는지를 먼저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 이게 왜 이래 필요한지. 아, 수익은 우리 요 시점에 한다. 그건 아시고, 요거 좀 특별한 경우가 있더라. 그죠? 요런 특별한 경우는 언제 수익을 인식하느냐 이겁니다. 이걸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요런 게 어디 있나 이러면은 우리 교재, 그거 보시면은, 예, 바로 404쪽에 나올 겁니다. 거래 형태별 수익의 인식에서 나와 있죠. 그죠? 예, 아시죠? 그죠? 예, 그래서, 막 아직 책은 보지 마시고 그냥 요걸 한번 보세요. 제가 메모해 드릴 테니까. 할부 판매, 이거는 물건을 우리가 보낸 날, 돈은 안 받아도 물건을 인도한 날, 그날 우리 판매한 걸로 보자. 인도한 날, 물건을 인도한 시점이랍니다. 알겠죠? 인도한 시점. 인도한 날, 판매된 걸로 보자. 아시겠죠? 위탁 판매입니다. 요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내가 물건을 요좀 팔아주세요. 이랬습니다. 팔아주세요. 그랬으니까 그 부탁받은 사람 누구죠? 수탁자. 수탁자가 판매한 날. 아시겠죠? 요거는 그 수탁자가 그 물건, 내가 부탁한 물건을 판매한 날에, 당연하죠. 그죠? 그 사람이 판매한 날. 내가 파는 게 부탁했으니까. 좀 팔아주세요. 했으니까. 그럼 시용 판매는 요거 써보고 좋으면 구매하세요. 그래. 요거 써보고 좋으면 사세요. 했습니다. 그럼 요거 누가 매입자, 살 사람, 매입자가 소비자겠죠. 매입자가 사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날. 의사 표시. 의사 표시 한 날. 뭐, 이 표시라는 걸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뭐, 전화가 왔거나, 그죠. 무슨 뭐, 그죠. 문자가 왔거나, 요즘 보면 왜 그, 뭡니까? 쿠팡이라든지 보면 뭐 문자로 다 해버리잖아. 그죠. 그렇잖아. 그죠. 여러분들 물건 구매하는 것도 그렇고, 저도 가끔 사용합니다만, 쿠팡이라든지, 뭐, 그, 카카오톡 장보기 가면은, 전 문자를 해가 보내버리면은, 오늘 보내면 뭐 내일 몇시딱 되고 도착하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그게 바로 의사 표시죠. 그죠? 전화를 하거나 뭐, 그죠? 의사 표시한 날. 미착 판매. 요거는 말하면은, 미착 판매는 요두 가지가 있잖아. 그죠? 선적지 조건. 선적지 조건도 있고, 물건 도착지 조건도 있죠. 그죠? 요래 있는데, 선적지 조건은 선적한 날. 물건을 그 선적한 날 판매된 걸 보자. 이겁니다. 아셨죠? 물건을 배에 선적한 날 판매된 걸 보자. 선적한 날. 도착지 조건 뭘까요? 그럼 그렇죠. 도착한 날. 아셨죠? 상품권입니다. 이건 누가 팔죠?
백화점, 마트, 뭐 이마트 있잖아, 그죠? 홈플러스 이런 데 팔잖아, 그죠? 그런데 요 상품권은 백화점 입장에서 상품을 팔았다 이겁니다. 그럼 상품을 팔았으면 물건 파는 거 아니잖아, 그죠? 상품권이라는 종이를 하나 주고, 그죠? 돈 받아난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회계상에서는 돈을 미리 받았죠. 선수금이라 합니다. 선수금. 아시겠죠? 선수, 부채죠, 부채. 돈 먼저 받았으니까. 그럼 고객이 그 상품권을 갖다 누구한테 뭐 선물했거나 본인이 가져오면은 그때 우리가 물건 내주잖아. 그때 판매한 걸 보자. 저 언제까지요? 그러면은 상품권을 뭐 한 날? 회수하는 날. 아시겠죠? 요거는 말하면은 이 상품권을 판매한 날이 아니고 요거는 상품권을 회수한 날, 회수한 시점, 요날 판매된 걸로 보자 이겁니다. 아시죠? 그죠? 예. 요게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이론 문제에서. 예. 꼭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반복만 해주시면 돼요. 지금 저하고 회계원리 강의 예, 공부를 해보니까 뭐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할만하죠, 그죠? 예. 충분히 할만할 겁니다. 물론 오늘도 예, 여러분들 연습장 준비하셨죠? 하고 예, 계산기 하고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해서 또 같이 해보셔야 되니까 뭐 이런 걸 계산할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럼 기타 부분을 몇 개 또 우리 책에 있는 걸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다른 거는 뭐 그 쭉 나와 있습니다만은 다른 건 할 필요 없고 그냥 보세요. 예. 거기에 교재 요거는 407쪽이 있네요. 407쪽에 보시면은 8번, 9번, 11번 요거 한 3개 정도만 아시면 되겠다, 그죠? 예. 나머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지금 자 8번 한번 보세요. 설치 및 검사 조건부 판매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어컨을 판다, 그죠? 우리 회사가 말하면 삼성전자, LG전자로 가정했을 때 에어컨을 팔으면 소비자가 그걸 설치를 못하잖아. 우리가 그걸 설치를 해줘야 되죠, 그죠?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죠? 그래야 판매됨을 봐야 되잖아. 그럼 설치 및 검사 조금 판매되 그러면 설치와 검사가 완료되는 시점. 아시겠죠? 예. 물건을 먼저 보내고 나서 설치를 내일 해준다. 이런 문제 왜 생기냐 이러면은 이런 게 이제 그죠. 월말과 월초 있을 수도 있고 연말과 연초 있을 수도 있잖아. 연말 연초 되면 문제가 생기죠, 그죠? 어떤 문제가 그렇죠. 연이 한 1년이 바뀌어 버립니다. 올해와 내년이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수익이 이제 달라져 버리잖아.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연말에 말하면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게 그죠 많이 판매되잖아요. 이제 판매됐을 때 그럼 물건은 만약 12월 뭐 30일 날 물건은 배송하고 설치는 1월 2일 날 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판매를 언제로 볼 거냐 이겁니다. 설치해 준 날 해라 이 말이에요. 설치해 준 날. 아셨죠? 예. 9번 반품 조금 팝니다. 물건을 팔면서 그 하자가 있으면 반품 받을게 이런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우리 두 가지 나와 있죠, 그죠? 반품 가능성이 불확실한 경우다. 반품이 될지 모르겠다. 그건 판매를 보지 마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건 판매를 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그거는 고객이 공식적으로 수락하거나 반품 기간이 조기될 때 그때 인식하지. 아예 그건 보지 마라. 판매를 보지 마라 이 말이고. 2번 동그라미 2번 한번 볼까요? 반품 예상을 추정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보세요. 100원인치 팔았는데 요즘에 아마 30원 반품 될 거다. 그러면은 판매를 얼마로 보자? 70원 보자 이 말입니다. 요거는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수익을 본다 이 말이죠, 그죠? 예, 인식한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11번 전기 간행물 구독이 나와 있죠, 그죠? 전기 간행물 구독이 있는데. 요 전기 간행물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일간지 있잖아요. 신문 같은 거 하고 뭐 일반 책 같은 거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신문 같은 거는 우리가 그죠
구독 신청을 해서 신문사 입장에서 보는 거, 우리 소비자 입장이 아니고 신문사 입장에서 보시면은 구독을 한그 구독자에게 배달하잖아, 그죠? 그럼 금액이 매월 똑같을까요? 비슷할까요? 전혀 다를까요? 그죠? 비슷하거나 같겠죠, 그죠? 이럴 때는 정액법을 해라. 같은 거면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 바로 두 번째 나와 있는 정액법입니다. 세 번째 줄 한번 볼까요? 금액이 기간별로 다르다. 다르면은 그 비율에 따라서 해라. 수익이 올라오는 것만큼 비율 잡아줘라. 이 말, 수익을 잡아줘라. 그런 뜻입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다음에는 이제 요 부분에서 하나 보세요. 계산 문제는 요겁니다. 요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생산 시점에 수익 인식할 수 있다. 이게 뭐냐? 바로 우리 공사 이익 인식하는 겁니다. 공사 이익. 한번 볼게 보세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사 이익인데, 만약에 계약을 했습니다. 공사 계약을 했는데, 100억에 계약을 하나 했다. 뭐큰 빌딩 하나 짓는다. 그죠? 100억, 뭐 100억을 생략했습니다. 계약 금액이 100억이다. 만약에 공사 총 금액이. 그런데 실제 공사비가 70원 예상된다. 그러면은 계약 금액은 100원이고 70원 예상된다면은 요 공사로 인한 공사 이익, 그죠? 공사 이익이 30원 생기죠, 그죠? 근데 이 공사가 만약에 3년 걸린답니다. 3년.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은 3 걸리면 요 이익 30원을 언제 인식할 거냐 이겁니다. 공사 이익을. 공사가 3년 걸린다, 그죠? 그러면은 공사가 3년이 지나야 완공되니까 그 완공되는 시점 인식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이걸 갖다 우리가 매년 나누어서 이렇게 1차 연도, 2차 연도 이렇게 할 거냐 이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요 1차 연도, 2차 연도 이렇게 해서 잘 보세요. 여기에 30원 인식하는 요거 우리가 완성 기준이라 이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완성 기준. 이걸 나누어 인식하죠. 그죠? 1차 연도에 이렇게 10원 인식하고 2차 연도에 뭐 12원 인식하고 3차 요 8을 요래 인식 나누어 인식은 요거 우리가 진행 기준이라 이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진행 기준. 우리 법에서는 요래하지 마세요. 요래하세요. 진행 기준. 매년 그래야만이 우리가 수익을 매년 나누어서 인식하라 이겁니다. 알겠죠? 매년 나누어 줘라. 매년 우리 1년마다 결산해야 되잖아. 그죠? 그렇다면 자 보세요. 그럼 우리 요렇게 이제 연도별로 나누어 주는데 요 금액을 그러면 어떻게 정할 거냐 이거죠. 그죠? 요 30원이라는 총 30원에 예상되는 이익이 30원인데 요 30원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이거죠. 그죠? 배분.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요거는 할 필요 없어요. 1차 연도와 2차 연도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1차 연도와 2차 연도만 하면 되는데 바로 요게 공사의 계산 문제. 아, 그 공사의 계산 문제가 이거구나. 그죠? 알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사 이익을 계산하는 문제는 그럼 30억이라는 총 공사 이익에서 자, 이때 이제 나눠주는 기준은 요 선을 나눠주는데, 그죠? 요금의 기준을 해줍니다. 그러면 총 공사비. 분의 실제 공사비. 알겠죠? 그 비율만큼 배분해준다. 총 예상되는 공사비 중에서 실제 발생한 공사비 요해서 우리가 공사 이익을, 연도별 공사 이익을 산출해줍니다. 아셨죠? 예, 그렇다면은 그럼 요거는 바로 제가 요렇게 기본을 말씀드렸으니까 실제 요거는 우리 계산 문제를 하나 가지고 해보시는 게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 같이 412쪽을 한번 보세요. 예, 그거 보면은 기본에 이제 5번 나와 있죠. 그죠? 그 문제를 제가 칠판에 적을 테니까 여러분들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실제 발생 공사가 있다, 그죠? 8만 원, 22만 5천 원, 그리고 46만 원이죠, 그죠? 추가 공사비가 이 32만 원이고, 22만 5천 원이고, 여기는 이제 끝났으니 없다, 그죠? 그래서 이래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말하면 총공사비가 예상되는 총공사비가 1차 연도에는 40만이었습니다. 그죠? 2차에 와서는 45만이죠. 3차는 46만입니다. 그죠? 자, 이때 이 우리가 공사 계약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거 보니까 공사 계약한 건 60만이죠. 계약 금액은 60만입니다. 자, 이거 앞으로 한번 볼게요. 보세요. 자. 문제. 지금 그 총공사비 아래 보시면은 공사 중도금 청구액과 수칙이 나와 있죠. 그거는 우리 실제 계산 문제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 공사비 얼마 청구했다 받은 그거는 돈 받은 건 얼마 그거는 수익하고 관계없습니다. 알겠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실제하고 나서 뭐가 되어 있습니까? 누적이라는 말이 보이죠. 그죠? 누적. 그죠? 예, 누적인데 자 이거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게 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보면 10원 그렸습니다. 요거 12원, 여기는 8원 그랬죠. 그죠? 자, 이때 요래 우리 배분을 하는데 보세요. 만약에 여기에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그죠? 공사비가 1차 연도에 20원 들어갔습니다. 그럼 2차 연도에는 예를 들어서 25원 들어갔습니다. 그다음 3차 연도에는 여기 15원 들어갔다고 가정할게요. 자, 다시 보세요. 1차 연도에 25원, 2차는 25원, 15원 들어갔다. 그죠? 그래서 합계가 아, 요거 20원 해야 되겠네. 요거 30원 할까요? 30원, 요거 20원 할게요. 20원. 그래야 70원 되죠. 그죠? 자, 보세요. 총공사비가 예상되는 게 70원인데 실제 들어가도 가져갈게요. 그러면은 총공사비가 요게 70원이죠. 그죠? 70원 중에서 20원. 그 70분의 20, 2차인들 얼마? 70분의 30 하는 게 아니고 70분의 50이라 버립니다. 계산할 때 다시 한 번 더. 70분의 20. 요 총공사비는 70원이잖아. 그죠? 1차 연도는 70분의 20. 2차 연도는 70분의 30이 아니고 70분의 얼마? 그렇죠. 50 이렇게. 누적으로 해줘. 누적으로. 3차 연도는 70분의 얼마? 70 이런 식으로. 아시죠? 그죠? 이걸 우리 뭘 하느냐? 누적 원가법이라 이랍니다. 그래서 아 여기 뭐가 나왔다. 그죠? 여기에 뭐가 있느냐? 여기에 누적으로 해라.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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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우리 법 기준입니다. 그럼 누적으로 안 해도 이래 해도 답은 맞겠죠. 그죠? 예, 70분의 20 하도 다 맞게 나오잖아. 맞게 나오는데 연도별 달라지겠죠. 연도별로는. 근데 우리 법에서는 요래 하도 정해놨습니다. 70분의 20, 70분의 50 이런 식으로 70분의 70 하고 나서 앞연도는 빼줘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계산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보세요. 그러면은 자, 요 말이 뭐 많이 알겠죠. 그죠? 1차도 8만 원이면은 요거는 요게 누적된 거잖아. 그죠? 실제는 얼마? 그렇죠. 14만 5천 원이겠지. 그죠? 14만 5천 원. 요 금액 속에는 요게 또 합산되어 있으니까 요건 얼마? 23만 5천 원이겠죠. 그죠? 자, 이제 계산합니다. 그럼 이제 1차 연도 공사에 계산해 볼게요. 물어봤다. 그죠? 총공사액이 얼마냐? 자, 보세요. 자, 1차 연도 봅니다. 요 1차 연도 보세요. 이거 보지 마시고. 1차 연도에 만약에 공사가 완공되었다고 가정해봅니다. 가정해보면은 총공사비가 40만 원 들어갔고, 공사 내가 계약 금액이 60만 원, 이게 받을 돈이죠. 그죠? 60만 원 받을 돈이 있는데, 공사비가 40만 원이라면은 공사 이익이 얼마? 20만 원 생기죠. 요 60만 원에서 40만 원 빼니까 그죠? 총 요 이익이 20만 원입니다. 그죠? 여기 곱하기 총공사비분의 실제 공사비. 총공사비분의 실제. 요거분의 요거. 알겠죠? 40만 원분의 8만 원. 아, 그래서 이게 40만 원분의 8만 원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다시 1차 연도 이 공사 이익은 계약 금액에서 요거 뺀 겁니다. 그죠? 요거 빼고 나면 20만 원이잖아. 20만 원 곱하기
총공사의 분의 실제 공사의 그죠? 요거 분의 요거 40만 원 분의 8만 원이다. 계산하니까 얼마 나오죠? 4만 원 나오겠네요. 그죠? 요게 답입니다. 1차연도는 4만 원이다. 그죠?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이거는 아시겠죠? 그죠? 2차연도 해 볼까요? 자, 2차연도 공사에 구하면 보세요. 요거 구하면 요거 요 2차연도 그죠? 이거 보지 마세요. 이제 보지 볼 필요 없고. 이건 보시면 되죠. 그죠? 자, 2차연도 공사가 또 완공됐다고 가정해 봅니다. 총공사 이 돈 들어갔잖아. 45만 원. 그죠? 공사 계약금의 60만 원이죠. 60만 원과 45만 원 차이가 얼마? 15만 원. 그죠? 곱하기. 요거 뺀 거. 그럼 뭐라 그랬습니까? 총공사의 분의 실제 공사비, 총분의 실제, 요거 분의 요거. 그러면은 45만 원 분의 21만 5천 하면 되겠네. 그죠? 요거 분의 요거니까. 요 자체가 2분의 1입니다. 그죠? 여기에 2분의 1 하면 얼마? 7만 5천 원이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지금 이 계산을 뭘 했습니까? 누적을 했죠. 그죠? 누적. 그러면은 요 2차 연도에 공사 이익 7만 5천 원 속에는 요게 포함되어 있다. 이 뜻입니다. 요게. 아시겠죠? 요 금액이 요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럼 2차 연도 공사 이익은 여기에서 하나 빼야 되겠다. 그렇죠? 4만 원 빼고 나니까 얼마? 그렇죠. 3만 5천 원 여기 공사 이익 답이다. 끝났습니다. 다시 한 번 더. 1차 연도 다시 보세요. 계약금액에서 이거 빼니까 20만 원이잖아. 그죠? 곱하기 요거 분의 요거. 아시죠? 요거 분의 하니까 4만 나왔다. 2차 연도는 요거 빼니까 15만 원이잖아. 그죠? 15만 원 곱하기 요거 분의 요거 하니까 7만 5천 원. 여기에다 요거 빼고. 자, 이해됐습니까? 요 문제 공사에 구하는 거는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매년. 아시겠죠?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요거 마시면 돼요. 그럼 3차연도는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뭐 한번 해볼까요? 해보면 이래 됩니다. 60만 원 이거 빼면 14만 원이잖아. 그죠? 그럼 14만 원에다가 곱하기 요거 분에 요거 하니까 그럼 1이니까 필요 없잖아. 그죠? 14만 원인데 요 속에서 요게 누적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은 4만 원 빼고 3만 5천 원 빼야 되겠죠? 그걸 하고 나면은 6만 5천 원 나오네. 그죠? 요래 인식하면 돼요. 자,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날 공사가 끝났으니까 요거는 예산 금액이고 요거는 실제는 이게 돈 들어갔잖아. 그럼 14만 원이 생겼죠. 그죠? 14만 원. 그 14만 원을 우리가 미리 다 인식했으면 이 합계, 요 합계 얼마 나와야 될까요? 그렇죠. 14만 원 나와야 되겠지. 이 더하면 14만 원이잖아. 그 이래 이제 우리가 미리 공사 완공되기 전에 미리 그 연도별로 공사 이익을 알아보는 방법. 이걸 우리는 진행 기준이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이 문제 하나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예, 그러면은 이 문제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기본 문제를 하셔가지고 이걸 자꾸 반복하세요. 공사에 가면 이 문제 하나 딱 떠올리시고 하나만 되겠습니다. 하나 되어보겠습니다. 그 뒷문제 한번 보세요. 바로 뒷장. 예. 예제 6번 문제네. 그죠? 6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6번. 6번 한번 보세요. 이번에는 413쪽에 예제 6번 문제.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제 칠판에 적겠습니다. 연도 1년도, 2년도, 3년도 나와 있습니다. 연도별 발생 공사 원가 해서 40만 원, 57만 5천 원, 예, 30만 5천 나와 있죠. 여기에다가 추가 공사비도 나와 있다. 그죠? 그 추가 공사비가 60만 원과 그리고 32만 5천 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 더한 게 뭐가 될까요? 그렇죠. 총 공사비인데 있죠. 그죠? 자, 앞으로 한번 보세요. 자, 제가 바로 앞 시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공사 이익 구할 때는 반드시 무슨 법으로 한다? 누적 원가법. 그거는 뭐 몰라도 되고 누적하는 말만 돼요. 누적하는 말만 아시면 되니까 알겠죠? 이걸 누적 원가법이라 합니다. 누적으로 한다 하는 걸 아세요? 이게 뭐였죠? 누적이잖아. 그죠? 그래 문제가 요래 누적이 돼 있는지 안 되는지 보셔야 돼요. 이 문제는 누적이 안 돼 있죠? 안 돼 있으면 누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냥 하면 틀립니다. 답이.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걸 누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알았죠? 고친다는 거는 40만 원에서 57만 5천 누적 얼마? 그렇죠. 97만 5천 원 이렇게. 97만 5천 원에서 이것도 더하면 얼마? 130만 원. 아셨죠? 그죠? 이렇게. 고쳐야 된다 하는 거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제 그니 공세익 하면은 항상 공세익 구하는 거 수익 비용에서 공세익 구한다 하면 항상 누적을 딱 떠올리세요 누적 아시겠죠 예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지금 우리가 계약금이 얼마죠 120만 원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1년도에 총공사비는 100만 원이고 2년도 총공사비는 130만 원이고 130만이다 그죠? 지금부터 이제 구해 보겠습니다. 1차 연도 공사이익 구해 봅니다. 1차 연도 공사이익. 자, 보세요. 그럼 1차 연도에는 우리가 계약 금액은 120만 원이고 총공사 100만 원이니까 공사이익은 20만 원이죠. 그죠? 곱하기 총공사이익분의 실제 공사이익을 했습니다. 총공사이익분의 실제. 요거 분의 요거 이제 좀 저 이제 되니까 이걸 100만 원분의 40만 하지 마시고 그냥 동그라미 좀 떼세요. 10분의 4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그럼 얼마? 8만 원. 답이 나왔네. 그죠? 1차도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2차 연도 공사이. 2차 연도 어떻게 구할 거냐? 자, 보세요. 2차 연도. 이제 1차 연도 끝났습니다. 잘 보세요. 2차 연도. 120만 원이고 오 130만 원이네. 이거는 이익이 아니고 손해보네. 마이너스 10만 원이네. 이익이 아니니까 그죠. 120만 130만 원이잖아. 마이너스 10만 원. 아셨죠? 자 마이너스 10만 원에다가 이걸 갖다 또 곱하기 해가지고 총공사의분에 실제하면 안 됩니다. 왜? 손실은 우리가 비용은 배분 안 합니다. 이익은 총공사회분에 실제로 해서 그의 이익을 배분해 주지만은 손실은 즉시 비용 다 떨어버립니다. 몽땅. 왜? 우리는 이걸 보수주의라 하는 겁니다. 장부 기정할 때 가능하면은 이익은 적게 계산하고 비용은 많이 들자. 무조건 많이 들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 선택 가능한 방법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요래해도 되고 요래해도 될 때 이렇게 두 가지 이상 선택 방법이 있을 경우입니다. 알겠죠?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면 이익은 적게 수익은 많게 그래서 우리는 수익은 돈이 내 주머니에 돌아왔을 때 이식하자. 실현주의라 합니다. 비용은 발생주의라 하죠. 발생되는 쪽쪽 기록하자. 그게 보수주의 원칙입니다. 보수주의라 합니다. 그래서 그래함으로써 이익을 적게 계산해서 세금을 적게 내는 쪽으로 하자. 이게 보수주의라고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요 손실은 적시인식이니까 이렇게 인식을 안 합니다. 10분의 4는 안 하고 그대로 인식한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왜? 요거는 누적된 거잖아. 그죠? 누적. 그렇죠? 누적. 그렇죠? 누적. 알았죠? 그래서 요 금액 속에는 요게 포함됐다 이 말입니다. 요거 빼야 되겠죠? 요 금액 속에는 요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요 8만 원 또 빼야 된다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0만 원에서 마이너스 8만 원 해버리니까 결국 얼마? 그렇죠. 마이너스 18만 원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끼리니까 답, 요거 답이 뭐다? 공사 손실 18만 원.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손실 18만 원이다.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우리 시험에는 1차면 2차만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이거 3년도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삼성전자까지는 참고로 보세요. 자, 보세요. 그런 마찬가지 여기도 보니까 어, 이것도 손실이네. 이것도 10만 원이네. 그죠? 요 속에는 여기 혼합돼 있잖아. 그죠? 여기 여기 또 포함돼 있으니까 자, 보세요. 마이너스 또 8만 원 빼고 마이너스 또 마이너스 18만 원이에요. 요 10만 원 마이너스잖아. 그죠? 여기서 요거 빼고 빼야 되니까 8만 원 빼고 요거 또 빼는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그냥 플러스 돼 버리죠. 그죠? 마이너스 10만 원과 마이너스 8만 원이면 마이너스 18만 원에다가 플러스 18만 하는 거 이거 뭐 된다? 제로 돼 버리잖아.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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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 버리면 마이너스 10만 원이다. 검산해 볼까요? 우리 결과적으로 120만 원 계약하고 공사비가 130만 원 들어갔으니까 결과적으로 10만 원 손해 본 거잖아. 그죠? 이게 공사 이익. 요 두 문제만 하면은 예, 공사 이익 계산은 다 끝나 버립니다. 요걸 반복. 아시겠죠? 반복. 반복하셔야 돼.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뭐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수익인식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러면 비용인식은 어떻게 하느냐. 비용은 우리가 제가 여러 말씀드렸죠. 그죠?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수익비용 대응되는 게 바로 뭐냐. 이겁니다. 손익계산서입니다. 알겠죠? 예.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교재 잠깐 보시려면 예, 414쪽을 잠깐 보시면 돼요. 414쪽에 보세요. 수익의 대표가 뭐죠? 매출액이죠. 100원이지 팔았다. 물건 내가 사올 때 얼마 줬느냐? 60원 줬다. 감가 상각비 10원 들어갔다. 기타 뭐 광고 선전비 10원 들어가고 이 비용 들어가죠. 그죠? 이리 들어갔다. 이때 요 수익의 매출원가라는 거는 얼마 60원에 사왔다가 100원에 팔았으니까 여기 직접 관련되죠. 그죠? 그렇잖아. 그죠? 인과관계 있죠. 그죠? 바로 직접 얼마 주고 사왔다가 팔았으니까 여기 직접 관련된다. 이런 비용들을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요거는 직접 대응 항목이다. 요런 계정 과목은 직접 대응 계정이다. 이런 거는 직접 대응, 직접 간접적으로 요거가 대응된다. 그죠? 비교할 수 있잖아. 그죠? 우리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래, 요거는 감가 상각비는 일정 우리 공식에 의해서 공부했죠. 그죠? 증액법,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이런 감가 상각 방법에 따라서 기간별로 배분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간 배분에 따라 배분된다 해서 요거는 기간 배분되는 거다 이러보는 기간 배분. 이거는 지급된도 아니고 기간변도 아니니까 발생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다. 요거 두 개는 물론 우리가 간접 대응이라 합니다. 그죠? 자, 비용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다시 보세요. 비용은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기획한 우리 비용을 우리가 수익의 그림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 수익과 요 관계되는 게 요거는 직접 대응, 요거는 기간 배분 즉시 인식이죠. 그죠? 그럼 이런 걸 몇 개,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몇 개 더 있죠. 그죠? 자, 우리 책을 한번 볼게요. 그거는 415쪽. 415쪽에 보시면 표가 나와 있죠. 그죠? 그거 보세요. 직접 대응에 뭐가 있습니까? 매출원가, 판매운임, 판매수수료, 판매보증비, 요렇게. 요 네 개를 다 암기하면 좋은데, 암기가 잘 안 되시는 분은 하나라도 암기하세요. 매출원가 하나라도. 아셨죠? 비용 중에서 직접 대응되면 무슨 계정? 매출원가. 알았죠? 그리고 체계적으로 합리 기간 배분 그랬습니다. 감가 상각비 또 무형자산 상각비 보면 나와 있죠. 그죠? 그 저도 하나 감가 상각비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기타 등등 적시 인식입니다. 그죠? 이런 건 모두 적시 인식이다. 알았죠? 그죠? 요렇게만 아시면 돼요. 요것만. 그럼 수입 비용장이 딱 정리가 끝납니다. 시험 대비한 거. 우리는 우리 시험을 항상 아셔야 될 거는 주관식 시험이 아니고 객관식 시험입니다. 그러면 객관식 시험에 대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지. 어떤 주관식 대비하시면 안 되잖아. 그죠? 우리 시험은 객관식인데 그 객관식에 나오는 게 딱 크게 두 가지 형태다. 그죠?
하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판매 요 수익의 인식, 매출 수익이라는 이 매출을 판매를 언제로 볼 거냐 이거 언제 파란 걸로 볼 거냐? 그 팔았을 때 우리가 장부에 수익이 생겨도 기장하자 이거죠, 그죠? 아시겠죠, 그죠? 수익의 인식 시점. 그 또 요거 이론 문제, 계산 문제에서는 생산 시점에 할 수 있다, 그죠? 미리 완성되기 팔기 전에 미리 물건 만들었을 때 하는 이 뭐죠? 공사 이익 구하는 거 대표적인 겁니다. 공사 이익, 그죠? 요거 바로 뭐라 했죠? 누적 원가법. 그래도 비용이 인식한다. 비용 어떻게 인식한다? 비용을 이렇게 직접 대응, 간접 대응이 있다, 그죠? 기간 배분과 적시 인식. 아시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까지 핵심 부분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또 회계 변경과 오류 수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